오늘 어떤 간증 429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분들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92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문제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모든 이웃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으로 기적이 일어나라. 나사렛으로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믿음으로 질병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됐든 깨끗게 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에서 깨끗게 치유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각종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깨끗이 치유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을 받을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임파선암이 치유될지다. 임파선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대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또는 자골신경통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모든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각종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임파선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치유될지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렛으로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렛으로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지금
몸체 내부위가 흐물흐물을 많이 상해 있는 환자 위에 주님 피 묻어서 안수하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희귀병 같아요. 환부가 많이 짓물려 있고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 나사렛에서 깨끗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렛에서 깨끗 치험을 받을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렛에서 깨끗 치험을 받을지어다. 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 나사렛에서 깨끗 치험을 받을지어다. 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환자 한 분이 나은 것 같아요.